아, 심심해. 어디 갈 만한 데 없을까? GTX로 찾아오면 되지. GTX? 광주 투어 스탬프. 줄여서 GTS. 아직도 몰라? 아직 GTS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으니 먼저 GTS가 뭔지 소개시켜줄게. GTS는 광주 투어 스탬프의 약자야. 광주 지역의 재미있는 볼거리들을 랜선 투어 형식으로 간접 체험하게 해주는 서비스지. 사실 광주에는 다양한 분야별로 즐길 거리가 아주 많아.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그걸 평소에 잘 모르고 있다는 거야. GTS는 우리가 몰랐던 광주의 재미들을 알려주면 어떨까? 라는 생각에서 시작됐어. GTS는 광주를 안내하고 이용자의 취향에 맞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해. GTS의 스탬프 투어로 얻은 보장은 온라인 SNS 이벤트에 활용되거나 오프라인에서 직접 상품으로 교환할 수 있어. 사용법은 간단해. 다양한 카테고리에서 원하는 카테고리를 선택. 전통시장을 선택해볼까? 광주광역시 안에 있는 다양한 전통시장들이 보이지? 대인시장으로 한번 가보자. 대인시장의 모습이 한눈에 보이지? 여기서는 대인시장의 모습을 소개받고 랜선 투어를 즐길 수 있어. 지금 진행 중인 행사가 있다는데 알아볼까? 지금 예술의 거리에서 행사를 하고 있나봐. 한번 랜선 투어로 즐겨보자. 랜선 투어는 직접 가지 않아도 현장의 생동감을 느낄 수 있어. 다양한 작품을 전시한 기획전이네. 혹시 마음에 드는 작품이 있어? 어? 나 저 작품 마음에 드는데? 보는 눈이 있네. 그런데 이렇게 인터넷으로 보기만 하는 거면 금방 질리지 않을까? 그럴 줄 알고 GTS에는 오프라인 QR코드 투어가 준비되어 있다고. 이렇게 GTS에서 장소를 확인한 뒤에 마침 근처에 있네? 가볼래? 좋아. 이 근처라고 뜨는데? 어? 저기 아니야? 안녕하세요. GTS 보고 왔는데요. 네, QR코드 인용하시고 이제 상품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어디요? 네, 됐습니다. 오늘 재밌었다. 그러게, 광주가 이렇게 재미있는 도시일 줄은 몰랐어. 그래, 알고 보면 재밌게 즐길 거리가 얼마나 많은데. 다음에 또 어디 놀러 갈까? 좋아, GTS를 한번 찾아보자.